전등 깨진 건 뭐고 어젯밤에 놓고 한 건 뭐고. 망상 장애가 좀 있으시네요. 내 엄마도 딴 건 몰라도 풍이나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할 건데. 아, 안 돼요 할머니. 여기는 왜 안 돼? 손님이 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. 세워요서. 할머니 여기는 차 세우면 큰일 나요. 조금 더 가셔서 정류장에 내려드릴게요. 왜 더 가요? 목적지가 여긴데 어딜 더 가. 웃기는 기사 형반이네. 난 내 맘대로 할 거야. 나는 내 거니까. 잔돈은 가져요. 저희자 늦었어. 난 갈 거야. 우리 쇠고기 방금은 왜 영수증이 없냐? 내가 안 봐줬나? 아이고 참. 전기세가 지난달은 25,530원인데 이번 달은 왜 6,300원이 더 많어? 전기 그리 응? 거기다가 조기 구워줬네. 당신이 만난다고 해서 하루 걸러 두 마리씩. 그러면 전기 그리를 왜 사? 내가 샀어. 순행이가 쓰던 거 주워왔지. 거지처럼. 호두 하드는 뭐야? 아이고 더러워서 정말. 하드 하나를 내 맘대로 못 먹네. 어? 어디 갔어 손님? 아이고 왜 이렇게 깊이 감춰놔. 2,500원이야 500원 더 내놔. 다 가져라이. 그렇게 치사하면은 너도 생활비로 30만원만 내지 말고 나처럼 60만원을 내. 같은 방에서 잔다고 봐주는 건 뭐고. 밥하고 빨래해주잖아. 내가 거저 얻어먹냐? 아유, 정말. 아이고.
취재놈. 보면 이혼이라도 할래 다 늙어? 여보세요? 아따가! 어디 감히 남편한테. 경찰서요? 왜? 한강 딸이요? 아, 예. 아, 그러시구나. 예. 혹시 조의자 씨 남편분이나. 내 남편 죽었는데. 예. 그럼 자제분은. 아, 예. 너미 너 전화 대기만 해. 나 정말 죽는 걸 못 보면. 여보세요? 어딜 가게? 가봐야지. 늙은이를 거기 그냥 덩그러니 혼자 둬. 아, 민호한테 전화하면 되잖아. 자식 길러서 뭐래 이럴 때 안 써먹고. 민호한테 말하면 죽는다잖아. 아이 정말. 어, 순영아. 엄마, 나한테 좀 와줘. 아가 왜 그래? 저거. 뭔 일이냐? 어. 교수사위, 어, 순영이 와. 아, 감기. 아, 감기인데 왜 집에 전화를 해, 걔는. 남편이 있는데. 물도 와. 목말라. 아, 제가 퇴근이 좀 늦어서요. 걱정하지 마세요, 장애들은. 제가 잘 보살피면 됩니다. 네네. 네. 야, 이번엔 또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어?